그러면은 오래도록 돈을 못 번다 이런 거에 장사 같은 거할때 원신이 지속적으로 돈 벌기가 어렵다 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장생 같은 거가 좋은 게 그래서 그래요. 지금도 은근히 되지만 나중에 크게 되는 거. 예를 들어서 신혼을 했었는데 해가 재성으로 용신이다. 나중에 돈 많이 버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칠때 이번 달에 재물운이 좋겠느냐? 그러면 이번 달에 단시간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이제 재물의 상태만 보면 되는 거고. 내가 사업을 몇년할 건데 많이 벌 것이냐? 이런 거볼 때는 이제 원신이 강해. 예, 용신을 생하여 주는 자 원신인데 그 원신은 원즉 길하리라 하나 길 중에도 흉함이 있는가? 요걸 지금 묻는 거거든요. 원신이 동래하여 생용하는 경우 용신이 출현하거나 왕상하면 그 길함이 더욱 배가 되지만 그 용신이 순공쇠약 공막막고 쇠하고 약하고 또 복장 출현 복장 불현한다 이게 숨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용신은 출공 등령 시를 기다려 소급 필축하게 되는 법이다. 아이고 그런 날에 써먹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복장돼 있다. 근데 이게 이제 언제 내가 취업을 할 것이냐?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는 저기도 여기에 나름대로 힘이 있다고 치면 요 치일날이죠? 치일날이니까는 해일날 뭐 해월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힘을 받고 있거나 그럴 때.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 만약 월파 일파 다 맞고 있으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반대로 용신은 왕상하나 원신이 휴수, 부동, 일충, 또 구신이 극하여 용신을 극한다. 구신이 혹 8을 맞거나 1월이 또 극한다. 또 화해가지고 퇴신 처리가 됐다. 이런 것도 다안 좋은 거죠. 즉 용신즉 용신이 근묘 파상하여 무익으로 반위손이다. 뭐 이거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용신을 생하여 주는 자 원신인데 원신이 출현하면 길하지만 용신이 왕상하여야 원신의 생을 받아먹는다. 이것도 해석해 놓은 거구나 내가. 예, 용신이 힘이 없고 원신이 강하면 이룰 수가 있으며 용신은 왕상하고 원신이 발동하여 휴수로 화하거나 구신으로부터 국을 받거나 하면 길이 흉화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건 단시점에 되는 거예요. 특히 재물점 같은 경우, 용신이 강한데 원신이 약하다. 그럼 당장은 되는 거고 나중에 안 되고. 근데 그런 게 뭐냐면 주로 계절 장사 이런 거예요. 아이스크림 장사, 옛날 같으면 아이스크림 파는 장사, 관광지 장사. 그 다음에 해수욕장 장사,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용신이 충파를 당하고 원신이 발동하여 생하여도 마찬가지로 흉이 된다. 용신이 충파당하고 있으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전법에서 원신이 발동하는 것은 수명점에서 크게 흉하다. 이 수명점 칠때 있잖아요. 예, 내가 약한데, 뭐, 이런 식으로, 나를 생한다고 치면은, 이게 만약에, 이게 나라면은, 그러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거. 이 원신을 갖다가 충극하는 그런 날에 내가 죽는 거예요. 수명점에서 그래요. 수명점에는, 원신이 동해가지고, 내가 약한데,
이렇게 동해가지고 생하는 원신이 있다면은 그것이 저 생하는 그게 충이나 월파 맞거나 막 그래버리면 작동이 안 되잖아요. 그때 죽어요. 그리고 요즘 점에서는 뭐냐 하면은 원신 자체를 저울을 봐요. 그 기계. 기구 있죠? 도움받는 거. 뭐에 저기 저 기계적인 도움으로 막그 호흡 연장하거나 그런 거 있죠? 네. 그런 거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끊어진다는 의미로 보는 거죠. 원신이 발동하면 수명이 정해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원신을 충하고 원신이 임묘하면 목숨이 위태롭다. 이건 이제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볼 거예요. 부의 급병, 아버지가 이제 급하게 병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이 났는데 어떻게 되겠는가? 예, 요걸 갖다가 이제 보는 거거든요. 네, 어떻게 나왔냐면은 천하동인이 나왔죠. 전수성 천하동인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친날은 신월 무진일이에요. 여기 보면은 월에서는 지금 저 생을 받고 있는데 아 부가 용신이니까는 이게 지금 요게 용신이 되는 거네. 이게 부 이와깨니까 부손 이건 관 그다음에 형제 여기 보면은 진술충으로 해서 뭐 요런 게좀 힘을 받긴 하는데 이게 원신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 관이 이렇게 생해야 되는데 요것은 월에는 힘을 받고 있으나 일에는 지금 임묘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암동해 가지고 극하고 있고. 그 이미 이제 정해진 거야, 이건. 이 부친이 언제 죽을 건가 정해져 있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이 신월달이 지나거나 술을 진술충 했으니까 술월달에 일이 터지든가 뭐 사일날, 진일날 이럴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요거 충하는 뭐 유일날 요렇게 요런 걸 잡아주면 되는 거거든요. 부의 급병인데 남편이 물어봤다고 했지? 내가 뭘 잘못 적이했나? 아, 부가 저기구나. 지압이 부모할 때 부가 아니라 부부할 때 부구나. 헷갈려. 남편. 예. 남편. 남편이니까 관이에요, 관. 용신이. 관이니까 이것은 요달에 괜찮고 이게 정해져 있네. 여기 임묘돼 있고 여기 충하니까 신월달 지나면은 이제 위태롭다는 거네. 술월달 정도 이렇게 해수는 월에 생하나 일에는 임묘하여 흉하다. 아 그다음에 여기 동해구나 진짜. 동해가지고 미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이상 없어요. 여기서 생하니까 요렇게 생하니까. 근데 언제 망가지냐면은 요걸 갖다 충하는 인일날 그 다음에 요걸 충하는 사일날 요런 식으로 이제 운기를 잡아주면 되겠는데 지금 신월달이니까는 좀 위태로우려면 술월은 가야 되겠네. 술월에 뭐 사일날, 진일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여기는 언제 지금 저 문제가 됐냐고 나왔나 봐야 되겠는데, 무주일이니까 이게 공망이구나. 수레가 공망. 이게 공망. 이게 공망. 그러니까 당장은 지금 저 요거 인묘의 해로움을 당하지 못하는데, 충하는 4일날, 해일날, 요럴 때 문제 발생하겠네요. 수월, 그러니까 달로 치면 수월달, 해월달에. 여기 읽어보면은, 해수관이 용신인데, 관해수는 월에 생하나 일에는 임묘하여 흉하다. 다행히 오호요 원신이 동하여, 용신하고, 용신을 생하고 있는데, 또다시 변호가 생금하여 관성이 금묘 해록하여 살아나고 있다. 해수 용신이 순중 공망에 있어서 좋은 생조를 부례하고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해수를 충하는 사이를 기다려. 이건 또 쾌차였다고 나오는구나, 여기. 사이를 기다려 차도가 있을 것이라 하였더니, 과연 이튿날 기사일을 만나 전유, 낫다 이거예요. 자, 보면은, 이게 근병인지 구병인지 이거 구분해가지고 또 봐야 되네, 이거. 근병에 뭐라 그랬죠? 공망일 때 상하고 그런 거 있죠, 왜? 구병이면 오래된 병을 치료할 때 죽는다 그랬던 것 같고요. 공망일 때. 가까운 병은 치료할 때 그때 낫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저 생긴 그런 지 얼마 논리로. 안된 병도 갑자기 이제 흉하거나 이러면은 그 시기에 낫고 오래된 병이 흉하면 죽는다고. 급하게 지금 저 병에 걸렸다는 건데, 그러면 그래야 생긴 지 얼마 안된 병이라는 공망이 돼가지고서 그러면 살아났다는 거네. 거죠. 이거 병점은 그렇게 나누어져요. 이것은, 이게 만약에 더 오랫동안 만약에 병이 걸려가지고, 이게 또 죽을 때가, 거의 죽을 때가 됐다. 이런 점으로 친다면은, 저 4일날, 해일날 죽어야 되고, 저기 저 수일날. 이게 저 급병으로 됐다면 그때 낫는 거네, 이건. 눈병이요. 가까운 생긴 지 얼마 안된 병은 예. 흉하거나 공망이거나 이럴 때 괜찮아지는 거고, 오래된 병이 흉하거나 합하거나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논리로 들어간 거네. 이게 만약에 오래돼가지고 곧 있으면 가겠다 이런 점을 쳤다면 이거 가는 거예요, 그때. 그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니까 급하게 병이 왔는데 언제 낫겠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